먹거든요. 칡미리 씨앗이요. 이 동그랗고 작은 칡 씨앗은 눈동자로 변신. 쪼개진 산호두 씨를 이어서 살짝 입을 벌려주고. 와 진짜 머리 모양이 끝이 뾰족한 복숭아 씨앗을 산호두 사이에 넣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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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기만 하면 어느새 새의 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씨앗이에요? 목백합씨라고요. 아 그게요? 네 근데 이게 날개를 만들 그런 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런 모양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도 머리에요. 놀랍건만 새의 날개가 된다?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더니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 하계 날개로 변신. 섬세한 표현력 또한 놀랍기만 하다. 세월만큼 쌓인 보물들. 진짜 씨가 너무 모아놓은 씨앗의 종류가 어마어마하다. 10년 동안 이게 다 씨앗을 수집해놓은 거예요.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씨앗 있는 게. 100여 가지가 넘어요? 네. 벌써 10년째 이어온 솜씨. 이 씨앗들이 아저씨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하다. 보통 씨앗이라고 하면 작고 둥글거나 길고 뾰족한 모양일 거라고만 생각했지 세상에 이런 씨앗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다니 독특한 그 모습에 입이 떡하니 벌어진다. 한털 한털 보는 재미도 쏠쏠하구만요. 관절이 꺾인 게 참 만들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씨앗이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부러진 씨앗은 탈이 되고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구할 수 있었던 모양이다. 생각하는 사람이야. 귀여워. 이거는 이제 우주에서 이티 친구들이 이 이티 친구들이요? 네 여기 다 이티 친구들이잖아요. 여기 모양들이 네. 진짜 이티 얼굴이네. 이티 얼굴로 만든 이것도 씨앗이라는데 컵 모양 한번 요상하게 생겼다. 이게 마름이란 씨거든요. 아 저렇게 생긴 씨도 있었어요? 네 나도 이거 보고 참 되게 신기했어요. 하 세상은 넓고 씨앗은 많구나. 처음 작품을 시작했을 땐 촘촘히 이어붙여 모양을 만들었지만은 10년이나 씨앗으로 작품을 만들다 보니 요것저것 합쳐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본 5에서 10가지 종류의 씨앗이 들어간 대추의 씨앗은 뾰족한 하이힐을 만드는데 제격. 하이힐. 발레를 하는 여인으로 완성. 발레하는 여인. 어머. 씨앗의 종류도 물론 다양해야 하지만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작품이 탄생한다. 그리고 아저씨 작품의 또 다른 특징 바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한 장면을 순간 포착. 이게 뭘까요? 이게 아기 코끼리가 물을 먹다가 악어가 닭을 그 새끼끼리를 물고 들어가려고 콱 물어서 악어들한테 뜬금하게 생겼으면 엄마 코끼리가 탁 때리니까는 그 악어가 그냥 완전히 한편의 얘기예요. 저마다 작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찾는 재미도 쏠쏠. 애니메이션 같아요. 오늘도 월척이구나. 자기 정말 멋져. 중국에 계신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싸움 대회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경기장. 살살 상대의 약을 올리며 장기수를 넣어보는 천둥이. 배치세라 달리드는 천둥이를 보기 좋게 받아치는 돌풍이. 이겨라 이겨. 관중석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소싸움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 실감나는 표현에 보기만 해도 아 정말 재미나는구만요. 신천은 뭐예요? 아, 이거요? 예. 아 이거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예. 제일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고 내가 제일 아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개 안 한 거예요. 아, 좀 보여주세요. 뭐예요? 이거 뭐야? 제작 기간 1년, 세로 1m 20cm, 가로 길이만 4m 이르는 대작. 네,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인데요. 아, 예. 다 이제 지구에 큰 그 홍수가 있었거든요. 안간 힘을 쓰며 바위를 오르고 또 오르는 코끼리 한 쌍. 노아 할아버지가 코를 잡아당기며 승천을 돕고 암 껍질로 만든 개미들 살아 숨쉬는 것만 같다. 생쥐 부부도 이에 질세라 방주로 방주로. 먼저 배에 오른 동물들은 한껏 여유를 부리는데 창밖으로 삐죽 고개를 내민 모습이 익살스럽다. 가다가 지친 원숭이들은 나무